엘리야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때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오늘날과 똑같은가.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 이런 시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엘리야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 그 시대와 세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비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큰 소리를 못 들으면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아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날이 흐려야 비가 오고 구름이 먹구름이 껴야 비가 오지, 구름이 일어나야 비가 오지.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도 비를 내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현상을 이기는 거예요.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바라보는 건 말씀이었습니다.